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갑질을 아, 당하는데 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8명이 이런 갑질 피해를 당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뽑은 최악의 진상 손님 유형도 따로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손님이 진상으로 꼽혔을까요? 뭐 까다로운 손님 아닐까요? 그렇죠. 예. 욕하는 거지. 욕하는 손님, 인격적으로. 욕하는 인격체 맞아요. 예. 네.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까다로운 손님 봤어요. 그러니까 홍해걸 선생님 같은 분은 아닌데 비슷한 분이 이런 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카페에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 우유는요 두유 베이스를 주시고요 로스트 3샷 추가해 주시고요 휘핑은 에스프레소로 해주시고요 뭐 지바치 반은 갈고요 카라멜 시럽은 넣고요 초콜릿 드리즈 많이 넣어주 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거.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소질한 여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홍해걸 씨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음식점 네. 가셔가지고. 이번에 뭘 했더라? 예, 뭐 아 저는 기름기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뱃살이 요즘 나와서 네. 기름기 있는 부위는 그만 빼주시고요. 아, 순살 고기 그렇죠. 그것만 주시고요. 기억난다. 뭐, 차돌 예, 된장찌개 차돌 빼주시고요. 아이고야 고기 된장에 고기 들어. 아 예, 아, 그거 주시고요. 막 네. 오, 엄청 까다롭게 다 봤어요. 예. 아니 그 된장에서 차돌 빼달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과장을 하시네. 그래요? 아, 네. 아니 근데 다 좋. 고요. 네. 지금 이 경우는 갑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기호가 까다로워서 네, 네. 손님의 정당한 권리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죠. 갑질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만 빠져봐요. 우유는 두유 베이스로, 휘핑은 에스프레소로, 잡아찜은 반은 갈고 반은 그냥 올려주고, 카메라 실력 꽂아주고, 로스트 스위치 추가해주고. 제가 여기 너무 이렇게 적었는데 어려워.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만 틀렸어요. 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잡아찜 반은 갈고 반은 그냥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다 지금 10가지 중에 그래서 다섯 번째 말한 거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는 정말. 근데 그거는 갑질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말이. 왜냐면 저도 좀 그렇거든요. 까다롭거든요. 저도 좀 소금 빼주세요. 네, 뭘 빼주세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막 이것저것 자극적이잖아요. 그걸 다 빼달라고 하죠. 네, 한두 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손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리예요. 또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네. 이제 종업원을 괴롭힐 의도로 하면 갑질이 되겠지만 본인이 본인의 그 기호대로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갑질이 되겠죠. 그거를 시켜놓고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뭐라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렇죠. 아마 갑질이고 빨리 달라고 요구했을 때 네. 아마 그게 갑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 두분 정말 위험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네. 뽑은 첫 번째 이제 진상, 갑질의 유형은 뭐냐면 바로 반말형. 반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너무 싫어요. 야, 뭐 이거 가져와, 적어줘. 이렇게 이제 반말하는 걸 첫 번째 유형으로 했어요. 너무 싫어요. 요즘은 이제 카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옛날에 거스름돈, 돈으로 주고받을 동전을 던지는 경우. 야. 너무 싫어 진짜. 진짜 이런 무례해요. 이런 건 진짜 손에다 올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그냥 던져주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무시하는 거죠. 네. 이것도 무시하는 갑질이죠. 네. 네. 또 이런 손님이 있어요. 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럴 때 갈 때 이제 봉투 같은 거를 이제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봉투는 요즘에는 이제 반드시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무상으로 안 주. 근데 왜 기분 나쁘다. 무상으로 안 주냐.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손님이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영수증 같은 거 받잖아요. 영수증이 이제 받기 싫다고 해서 막 찢어가지고 팍 던지는 그런 손님들. 그것도 진상 손님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네. 중국집 같은 짜장면 시키면 거기 다 먹은 그릇에다가 막 단백공 쳐버리고 심지어는 아기 기저귀까지 버리고 진상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된다. 거기다가. 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진상 손님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꼽은 유형이 뭐냐면 최악의 진상 손님은 욕을 하는 사람. 그렇죠. 막 욕하는 사람들.